강원 지역 소비자 물가가 3개월 연속 4%대 상승을 기록했습니다. 특히 육류와 신선 제품, 외식 물가 등이 일제히 오르면서 서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. 이혁일 기자의 보도입니다. 이 닭갈비 식당은 최근 닭갈비 가격을 1인분에 13,000원으로 올렸습니다. 몇 년간 계속된 최저임금 인상에다 깻잎과 상추 등의 재료값 인상을 더는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. 게다가 코로나19 장기화로 모임 등이 줄어들고 매출 감소가 이어지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. 물가가 많이 오르니까 저희도 지장이 큰 거는 사실이에요. 양배추 같은 경우는 진짜 참 저렴한 야채였는데 진짜 몇 배로 올려가지고서는. 실제로 강원 소비자 물가는 최근 3개월 연속 4%대 상승을 기록했습니다. 2011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물가입니다. 소비자들의 체감 물가를 보여주는 생활 물가는 더 올랐습니다. 1년 전에 비해 무려 5%나 상승했습니다.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서민 경제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. 전기요금과 가스요금, 휘발유 가격, 상수료까지 일제히 인상됐기 때문입니다. 가정에서 쓸 수 있는 모든 제품들이 다 올라 있는 상태라고 생각해요, 지금. 그래서 살기가 너무 힘들고. 국제 유가 오름세로 물가는 앞으로도 오를 가능성이 커 서민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. KBS 뉴스 이영일입니다.